좋다 좋다 자식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진루라 하겠구나 시작 같이 하지 시작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진루라 하겠구나 이에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 한 상 가져오너라 방자 술상 도려놓으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삼배 드셔놓으니 주흥이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나 두루두루 거닐며 팔도강산 누대 경계 손 꼽아 헤아린다 동도 첨정산 평양 가명은 부병루 연광정 일높고 추렴 지각은 벽공을 늘어져 수호 문창의 덩실 영주각 뒤로는 무릉도원 흰백자 붉은 홍원 송이 송이 꽃피고 붉은 땅 푸글 청원 고물 고물이 단청이라 유마광행 환우성은 벚불은 안서리요 황봉백적 쌍쌍비는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물은 본시 은하수요 산은 잠깐 옥경이라 경이 분명하면 월궁 하나가 없을 소냐 백백공공 난만중 백백공공 난만중 어떠한 빈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 아해와 함께 그네를 뛰려오고 농림 숲속을 당도어여 비늘어진 벽도가지 위칭칭 그네 메고 목수를 번듯 들어 양근의 줄을 갈라주고 선뜻올라 발굴을 째 한 번을 더 구르니 앞이 번듯 높았고 두 번을 더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네 안마한도와 높은 가지 소설이 쳐 툭 툭 차니 준풍지하 나고 공설이요 행마스보다 농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거지 왕부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서황호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노리게 알 수 없고 허허허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봉을 타고 내려와
나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음무산 선녀 어찌 보면 월신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들어갔다 받아오는 양전 척비하 남무연 불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춘풍지화나공설이오 시작 춘풍지화나공설이오 행화스프다농주라 하나 둘 행화스프다농주라 그대로 행화스프다농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 둘 그대로 올라가면 요제 황후를 만나볼 듯 요제 황후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둘 그대로 내려오면 서황보를 만나볼 듯 하나 둘 서황보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누르게 알 수 없고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누르게 알 수 없고 잔누리게 알 수 없고 잔누리게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오고 간 그 자체 그렇지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누리게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노리게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하나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하나 분명한 소녀라 여기가 어려워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누르게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여기가 어려워 거기 그 구간이 시작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누르게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복을 그렇지 거기가 어렵지 네. 잡기가 애매하면서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더 나가요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노리게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시작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노리게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하나 분명한 소녀라 타고 내려와 진누구 농옥인가 봄을 타고 내려와 진누구 농옥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우 양대우 무산선녀 무산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하나 둘 어찌 보면 훨씬 멀고
보면 곧 가까워.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들어갔다다 오느냐. 들어갔다다 오느냐. 들어갔다. 여섯 번째에다 달을 붙여주세요. 들어갔다다 오느냐. 이렇게 시작. 들어갔다다 오느냐. 들어갔다다 오느냐. 시작. 들어갔다다 여섯 번째에다 붙여. 들어갔다다 오느냐. 시작. 들어갔다다 오느냐. 연축비와 낙무연. 연축비와 낙무연, 낙무연, 낙무연.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참 잘 들으시네. 피곤 어려운 건데. 다음 주에 막 시켜봐야지. 이분에서 한 번 더 해줄게. 거기서 거기까지.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누리게 할 수 없고. 시작.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누리게 할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하나.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분명한 소녀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거기는 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첫 방 먹고.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공을 타고 내려와 진흙은 농골인가. 공을 타고 내려와 진흙은 농골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진흙은 농골인가. 진흙은 농골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음무산 소녀. 양대음무산 소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세 번째 박 여기는 하나 둘.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세 번째 박에서 어찌 보면 곧 가까워. 여기도 그래서 어려우니까 다시 해줄게.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하나 둘.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들어갔다다 오느냐. 들어갔다다 오느냐. 연축비와 낙무연. 연축비와 낙무연.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아, 다 겁나게 잘해 부르는디. 시각했습니다. 너무 잘하는디. 그냥 막 선생님을 막 부려먹네. 알았어. 백배공을 한번 다 해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녹음 넣으실 양반들은 회원님들은 넣으셔.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갑니다. 백배공 난만중. 백배공 난만중. 어떠한 비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탈도 같은 거여뿐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해와 함께 그네를 뛰려오고 농림숲속을 당도어여 흐러진 벽도가지 휘휘칭칭 그네 메고 섬섬옥수를 번뜩 틀어 양그네 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을 톡 구르니 앞이 번뜩 높았고 두 번을 톡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네. 남만도와 높은 가지 소리쳐 톡 독찬이 봉지화 나고 홍설이요 행화습은 안홍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요지왕부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서황모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찬누리게 알 수 없고 오고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선녀라 봉을 타고 내려와 진욱은 몽골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우 무산 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들어갔다다 오는 양전축기화낭무연 불연님 심사가 살라노요. 자 해갖고 자꾸 들으셔. 감사합니다. 저 건너 농림숲 속에 오락가락 울긋불긋 저 건너 농림숲 속에 오락가락 울긋불긋 히뜩번득 거는 게 저게 무엇이냐 히뜩번득이 아니야 히뜩번득이 아니야 히뜩번득 건 게 저것이 무엇이냐 히뜩번득한 저런 게 무엇이냐 이게 우리 전라도 말이야 히뜩번득하다고 어쩌냐면 어뜨더라 그렇게 히번득 히뜩번득 거는 게 저게 무엇이냐 히뜩번득하는 게 저것이 무엇이냐? 방자 알면서 시치미를 딱 내었다. 방자 알면서 시치미를 딱 내었다. 아 도련님 무엇을 보시고 그러시오? 아 도련님 무엇을 보시고 그러시오? 이리와 내 부채발로 보아라. 이리와 내 부채발로 보아라. 미륵님 발로 보아도 소인네는 안 보이오. 미륵님 발로 보아도 소인네는 안 보이오. 왜 부채발 저 미륵님 발이라고 한다 알겠지? 부채발로 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그걸로 받는 거야. 미륵님 발로 봐도 소인네는 안 보이오. 미륵님 발로 봐도 소인네는 안 보이오. 네 이놈 자세히 보아라. 네 이놈 자세히 보아라. 아 자시 아니라 축시에 봐도 안 보이오. 아 자시 아니라 축시에 봐도 안 보이오. 네 이놈 똑똑히 보아라. 네 이놈 똑똑히 보아라. 아 저럽 때 두 번 부질러줘도 안 보이오. 아, 저럴 때 누가 만들어져도 안 보여요. 저럴 때가 무엇인지 알지? 저럴 때. 아니, 막대기.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저럴 때 이렇게 이렇게 지팡이도 있고 얇은 거. 떡방 아찡이나 저럴 때 아니에요? 절구대 아니요. 굽이라고 썼네. 아니야 아니야 절읍대 절읍대. 절읍대 두 번 분질러져도 안 보이요. 절읍대 두 번 분질러도 안 보여. 생각을 해봐. 똑 나무를 부지를 때 똑똑 소리가 나잖아. 똑똑 근데 소리가. 그 똑똑이 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 절구대가 부러지냐 그게 이게 갖고 그거 아니지. 절읍대 절읍대 두 번 분질러져도 안 보이요. 해야지 시작. 아 절읍대 두 번 분질러도 안 보이요.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도련님도 이제 여기서 한 방 매겨.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방자가 매겼잖아 계속.
근데 도련님도 막 반에 가서 한방 아주 그냥 홍두깨로 치는 거예요. 너는 탐심이 있어서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내가 탐심이 없으니까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내 눈에는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련님 한방 매기는 거지.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어.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방자 썩 나서며. 방자 썩 나서며. 절대로 안 지지 방자가.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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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출지 내력을 소인이 아릴 테니 들어보시오. 금출지 내력을 소인이 아릴 테니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도련님하고 방자하고 설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여. 그 방자가 다 보이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지. 방자 알면서도 모르는 채라고 돼 있잖아. 아 여기 보면은 방자 알면서 시치미를 뚝 떼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도련님 무엇을 보시고 그러셔. 능청을 떼는 거야. 이리 와 내 부채발로 보아라. 그게 내 부채발 보라 온 게 미령님 발로 보아도 소인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이놈 자세히 보아라. 아 자시 아니라 축시 봐도 안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놈 똑똑히 보아라. 아 저럴 때 두 번 부질러줘도 안 보이오. 헌계는 여기서 도련님도 화가 났잖아.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방자 썩 나서며 도련님 금줄지 내력을 성인이 아를 테니 들어보시오. 확인사살 해버리는 거야. 금이 나오는 그 내력 땅 그 땅의 내력을 소인이 이를 테니 금출지 내력을 소인이 아를 테니 들어보시오. 이렇게 됐어요.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은 옛날 초안시. 금은 옛날 초안시. 육출기계 진평이가 하나 둘 육출기계 진평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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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아부를 잡으려고 범아부를 잡으려고 황금사망근을 사만 그늘, 사만 그늘, 황금 사만 그늘, 황금 사만 그늘, 초군 중에다 흩었으니 하나 둘, 초군 중에다 흩었으니 무슨 금이에 오리까, 무슨 금이에 오리까. 무슨 금이에 오리까 무슨 금이에 오리까 그러면 저게 오기냐 그러면 저게 오기냐 오기란 말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당치 않소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화문공산 불이부터 화문공산 불이부터 불이부터 화문공산 화문공산 불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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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석이 모두다 옥석이 모두다 다 탔으니 다 탔으니 오가한
저기 있으리까 오간 저기 있으리까 오간 저기 있으리까 저기 있으리까 오간 저기 있으리까 오간 저기 있으리까 그러면 저기 해당 왔냐 그러면 저기 해당 왔냐 그러면 저기 그러면 저기 해당 왔냐 해당 왔냐 당치 않소 해당화라는 말씀 당치 않소 명사심리가 아니여던 명사심리가 아니여던 명사심리가 아니여던 명사심리가 아니여든 아니여든 명사심리가 아니여든 명사심리가 아니여든 해당화가 이 되오리까 해당화 말씀 당치 않소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은 옛날 초안시 금은 옛날 초안시 육줄기계 진평이가 하나 둘 육줄기계 진평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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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줄기계 진평이가 하나 둘 육줄기계 진평이가 범아부를 잡으려고 범아부를 아부를 범아부를 잡으려고 범아부를 잡으려고 범아부를 잡으려고 범아부를 잡으려고 그렇지 황금 사망 중에다 흩었으니 하나 둘 조군 중에다 흩었으니 무슨 금이에 오리까 무슨 금이에 오리까 그러면 저게 오기냐 그러면 저게 오기냐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화문공산 뿌리부터 화문공산 뿌리부터 부터 부터 뿌리부터 뿌리부터 옥석이 모두 다 탔으니 옥석이 모두 다 탔으니 다 탔으니 다 탔으니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오가 안 오간 그치 오간 쪽이
있으리까 보관 쪽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씀당 이렇게 돼 해당화란 다 똑같이 한 박씩 해당화란 말씀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씀당치 않소 명사심리가 아니거든 명사심리가 아니거든 명사하시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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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명사 명사 심리가 심리가 아니여던 아니여던 그렇지 명사 심리가 아니여던 명사 심리가 아니여던 해당화고 이태우리까 해당화고 이태우리까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은 옛날 초안식 옛날 초안식 육출기계 진평이가 하나 둘 육출기계 진평이가 봄 아부를 잡으려고 봄 아부를 잡으려고 오빠가 요새 봐서 아부를 아부를 봄 아부를 잡으려고 봄 아부를 잡으려고 황금 사망근을 황금 사망근을 초근 중에다 흩었으니 하나 둘 초군 중에다 헤이 흩었으니 무슨 금이에 오리까 무슨 금이에 오리까 그러면 저게 오기냐 그러면 저게 오기냐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화문공산 뿌리부터 화문공산 뿌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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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부터 그렇지 쉬운 것 같아도 그런 음도 해줘야 돼 뿌리부터 뿌리부터 그렇지 화문공산 뿌리부터 공산 뿌리부터 옥석이 모두 다 탔으니 옥석이 모두 다 탔으니 다 탔으니 다 탔으니 오간 쪽이 있으리까 오간 쪽이 있으리까 오간 길어 오기 길어야지 오가 오. 미리 올라가면 안 돼 오간 쪽이 있으리까 오기 길어야지 시작 오간 오간 오간
있으니까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화라라냐 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근데 저기 몇몇 회원님들은 소가 화가 길지 않은데 왜 앞에서부터 그런 걸 빼냐고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 심리가 아니거든 명사 심리가 아니거든 저 때묻히지 마 아니거든 아니고 아니 그냥 내려 거치지 말어 아니야 그리고 명사 길어 앞에 게 뒤게 짧어 명사 이거야 시다 명사 그리고 사는 똑같아 사하 반시 사하 명사 시다 명사 심리가 아니거든 시다 명사 심리가 아니거든 해당화 어이 되오니까 해당화 어이 되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한번 넣어드리고 끝을 낼 것이에요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은 옛날 초안식 헤이 금은 옛날 초안식 육출기계 진평이가 하나 둘 육출기계 진평이가 엄마부를 잡으려고 엄마부를 잡으려고 황금 4만 근을 황금 4만 금을 초군 중에다 흩었으니 하나 둘 초군 중에다 흩었으니 무슨 금이겨울일까 무슨 금이겨울일까 그러면 저게 오기냐 그러면 저게 오기냐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황문공산뿌리부터 황문공산뿌리부터 부터 황문공산뿌리부터 황문공산뿌리부터 옥석이 모두 다 탔으니 옥석이 모두 다 탔으니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 심리가 아니거든 명사 심리가 아니거든 해당화 어허이 되오리까 해당화 어허이 되오리까 자, 제가 연습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저도 부분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된 피오리까냐 대오리까
되오리, 아, 어이, 피오리까 해도 되고 되오리까 해도 돼요. 왜냐면 해당아란 말이 되냐 그 말이거든. 피오리까로 여기로 돼 있네. 나는 고등학교 배울 때 우리 선생님한테 되오리까로 배웠네. 근데 여기 막 선생님들이 막 여기 다 장난질을 막 해놨고 보니까. 아, 준비되셨죠? 예예예. 예, 예.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은 옛날 조안시 육출기계 진평이가 봄마부를 잡으려고 황금 사망근을 초근 중에다 흩었으니 무슨 금이에 오리까. 그러면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화문공산 뿌리부터 옥상하게 묻었다 다 탔으니 오가 안쪽이겠으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병허사 심리가 아니거든 해당화 어이 되오리까. 해갖고 오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